안녕하십니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육성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전략실 개입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의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전 미래전략실장 최지성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13년 4월부터 심의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익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 임금 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지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기업 집단 내 웰스토리의 중요성입니다. 현 삼성 물산의 모태는 삼성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는 13년 12월 1일 구 제일모직으로부터 패션 사업 부문을 양수하였고 14년 7월 4일 자신의 법인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8일 제일모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지원 행위의 직접적인 배경 또는 동기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급식 사태 발생으로 웰스토리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웰스토리의 이익을 종전 수준으로 보존해 줄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미전실은 11년부터 12년 초까지 웰스토리의 이익이 대폭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전실은 11년 2월경 삼성전자 등 4개사에 식재료비를 일식당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 인상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12년 3월경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지시함에 따라 웰스토리의 식수 물량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단가 인상 등으로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웰스토리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직원들 기대와 달리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지 않자 12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였습니다. 급식 불만 VOC는 급증하였고 SCI 조사 결과 음식 맛 부분 만족도는 급락하였습니다. 웰스토리가 종업원 밥값 가지고 내부에서 이익 내서 외부 사업한다는 임직원들의 불만이 공공연하게 확산되었고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웰스토리의 독점적인 사내식당 수의 계약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목소리는 급기야 미전실 전략 이 팀장이 12년 10월 23일 운영회의에서 공식 언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단 자료를 보시면 그 내용이 확인될 수 있고요. 이에 웰스토리는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12년 11월부터 메인 메뉴에 대해 추가 식재료를 투입하였고, 이로써 전자 급식 사태는 진정되었으나 웰스토리의 직접 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전실의 전면 개입 내용입니다. 전자 급식 불만 사태로 웰스토리 수익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미전실 전략 이 팀장은 이 사건 지원 행위에 개입하였습니다. 즉, 미전실 전략 이 팀장은 12년 10월 23일 운영회의에서 계약 기준을 변경해서 법적인 이슈를 따져보면서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에버랜드가 전략 이 팀장의 지시로 자체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던 중 미전실장 최지성은 12년 12월 31일 삼성전자와 에버랜드가 공동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하단 그림을 보시면 운영회의 결과, 그 다음에 미전실장 지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전실장 최지성의 지시로 삼성전자와 에버랜드는 13년 1월 4일 전자급식 개선 TF를 구성하여 웰스토리 이익 보전을 위한 계약구조 변경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전자급식 개선 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와 수의 계약으로 계속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식재료비 마진 보장, 단가제 계약 방식에는 없는 위탁 수수료 지급, 소비자 물가 및 최저임금의 연동한 식단계 매년 인상 등세 가지 거래 조건을 삼성전자가 웰스토리에게 설정하여 줌으로써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존하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에버랜드가 이부진 사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전자급식 개선 TF는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계약구조 변경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단에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에게 보고한 자료를 일부 발췌한 내용이 있고 당사의 현재 이익구조 유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도 웰스토리가 작성한 자료인데요. TF 추진 기본 방향에 당사의 현재 이익구조 유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자급식 개선 TF에서 삼성전자가 웰스토리에게 인정하여 준 거래 조건은 동종업계 어디에도 없고 심지어 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없는 파격적인 거래 조건입니다. 하단 표를 보시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세 가지 거래 조건이 웰스토리 내부 거래에서만 존재하고 웰스토리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 그리고 기타 경쟁 사업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단가제 계약 방식에서 식재료비 마진을 일부라도 인정해주는 거래 조건은 동종업계에는 없는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 조건입니다. 동종업계 급식계약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단가제에서 식자재 마진 보장은 식자재 조달 효율화 리스크 및 식재료비 변동 리스크를 제거하며 식단 부실화 이슈가 발생해도 고객사 비용이 투입되어 안정적인 마진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 조건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웰스토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6개 급식업체 임원들의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또한 동종업계 계약 급식 계약 담당자들은 단가제 방식임에도 약정한 식단가 외에 인력 관리 비용 명목으로 인건비의 15%에 해당하는 위탁 수수료까지 지급하는 거래 조건은 너무나 파격적인 거래 조건으로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역시 경쟁 급식 업체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전실이 전자급식 개선 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승인하고 관계사에 확산시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전실장 최지성은 전자급식 개선 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13년 2월 말 보고받고 확정하였으며 미전실은 웰스토리를 통해 동 계약구조의 골격을 각 지원주체가 가감없이 따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하단 그림을 보시면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을 하여서는 안 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미전실은 13년 4월 삼성전자 등 계열사에 대해 향후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가격 조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급식 수요자인 삼성전자로서는 식재료비 마진 보장에 대한 반대급부로 웰스토리가 약정한 식재료비 매입 원가 기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3,000원을 실제로 전부 사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미전실의 가격 조사 금지 조치로 이를 검증할 수단을 봉쇄당한 것입니다. 웰스토리가 매입 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검증 수단은 자체 가격 조사를 통해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납품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인데 미전실은 TF 직후인 13년 4월부터 이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가 하단에 세 개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전실은 전자급식 개선 TF에 의한 계약 구조 변경안을 전자군 계열사, 디스플레이, 전기, SDI에 확산하는 후속 조치에도 개입하였습니다. 미전실 인사지원팀 김모 부장은 웰스토리 전자급식 개선 TF 실무 담당자 최모 씨에게 관계사 계약 구조 개선안을 적용할 관계사 리스트를 제공하였고 이후 최모 씨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전실에 사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존해 주라는 문구가 기재된 문건을 13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에 첨부하여 최종 결제를 특하였습니다. 이 사건 웰스토리에 대한 지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해 웰스토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건 지원 행위로 웰스토리는 미전실이 유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4%의 평균 직적 이익률을 시현할 수 있었습니다. 웰스토리는 비경쟁 방식의 내부 거래를 통해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상위 11개 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였습니다. 하단표를 보시면 웰스토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5.5%인데 반해 11개 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1%임이 확인됩니다. 이 사건 지원기간 웰스토리는 경기변동, 업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한 반면 경쟁 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은 급감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해 얻은 총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단체 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39.5%에 달합니다. 한편 웰스토리는 경쟁이 작동하는 외부 시장에서는 생존이 불가할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 등 4개 사와의 거래에서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웰스토리는 단체 급식 내부 거래를 통해 취득한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이 15년부터 19년까지 웰스토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총액은 2,758억 원으로 웰스토리는 단기 순이익의 대부분을 삼성물산에 배당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관련 현황은 하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 행위를 발판으로 외부 사업장에서의 단체 급식 경쟁 입찰에서 현재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독립 급식 업체의 생존을 위협하였습니다. 웰스토리는 외부 사업장의 경우 신규 수준은 영업이익률 0%, 재계약은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 지배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독립 급식 업체는 입찰 기회 자체를 상실하였고 다른 급식 입찰에서도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지원 행위에 의해 웰스토리 사업 기반과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 강화됨으로써 웰스토리의 경쟁 여건이 경쟁 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게 제고되었습니다. 실제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해 제고된 경쟁 여건 및 내부 시장의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13년부터 19년까지 단체 급식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지원 행위가 있었던 14년을 기점으로 14년부터 웰스토리 영업이익이 단체 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개 경쟁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17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 및 동조 제2항입니다. 조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금액은 총 2,349억 원이며 세부적으로 삼성전자 1,012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 원, 삼성전기 105억 원, 삼성SDI 43억 원, 삼성웰스토리 959억 원입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전 미전 실장 최지성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미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급식 시장은 대기업 집단 계열사 중심으로 독과점이 심화되고 계열사가 높은 내부 거래 비중으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왔던 대표적인 업종이었습니다. 공정위는 17년 9월 기업 집단국 신설로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자 본격적으로 단체 급식 분야 실태 조사에 착수하였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증거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단체 급식 시장 전체 거래 물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그룹의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근본 조치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다수 계열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과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것으로 특히 총수 일가 사익 편집 규제를 면탈해가면서 장기간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계열사 간 지원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삼성전자 등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 부당 지원 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이며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 원은 국내 단일 기업 규모로는 최대입니다. 근본 조치로 그간 웰스토리가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해 확보한 이익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3%에도 수주를 감행함으로써 입찰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다른 급식 입찰에서도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쟁 급식 기업들의 경쟁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단체 급식 시장의 공정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 집단 소속 단체 급식 수요 기업이 자율적인 대외 개방 참여가 확산됨으로써 단체 급식업을 영위하는 독립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을 기대합니다. 향후 공정위는 현재 주요 대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 자율적인 단체 급식 대회 개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본건과 같이 총수일과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하면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